11.7패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드디어 잊혀졌던 우리 요리기 버프가 되었다던데 뭐? 야스오도 버프라고? 흠!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 11.7패치 너프된 챔피언은 8개 버프된 챔피언은 9개 변동된 아이템은 6개입니다 먼저 챔피언 너프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너프된 챔피언은 우드르 우디르입니다 우디르의 기본 공격력이 기존 66에서 64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너프된 챔피언은 한 달 사이 두 번 너프 헤카림입니다 헤카림의 이 파멜의 돌격 시전 시 증가하는 최대 이동 속도가 75%에서 65%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너프된 챔피언은 쓰레쉬입니다. 쓰레쉬의 W 어둠의 통로의 쉴드량이 스킬 레벨당 60에서 220 사이였지만 60에서 18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알리스타가 너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알리스타의 Q 분쇄의 데미지가 기존 스킬 레벨당 60에서 240이었지만 60에서 220으로 감소되었고 이 짓밟기를 시전할 시 사슬 이미지가 다 채워진 후 막타를 칠 때의 데미지가 기존 35에서 290이었지만 20에서 275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허의 유산 카이사. 카이사의 궁극기 R 사냥 본능 쿨타임이 기존 스킬 레벨당 110에서 70이었지만 130에서 70초로 너프되었습니다. 트리, 트타, 우리의 트리스타나도 너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트리스타나의 기본 공격력이 기존 61에서 5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프된 챔피언은 아이번입니다. 네, 아이번? 아이번의 이 보호의 씨앗의 데미지가 기존 스킬 레벨당 70에서 170이었지만 70에서 150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챔피언 버프 명단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버프된 챔피언은 킨드레드. 킨드레드의 Q, 화살 세례의 AD 개수가 65%에서 75%로 증가되었고 스킬 E, 차오르는 공포의 쿨타임 시간이 기존 스킬 레벨당 18에서 14초였 16에서 12초로 버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버프된 챔피언은 잊혀졌던 존재 요릭. 먼저 요릭이 공격을 할 시 안개 방향이 타워의 어그로를 1순위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릭의 E 애도의 안개를 시전해 상대에게 적중시켜 표식이 생길 시 표식 지속 시간 동안 근처 무덤에서 자동으로 안개 망령을 일으키며 안개 망령이 상대에게 도약 시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요릭의 궁극기 분도의 장승국 또한 버프가 되었는데 안개 마녀의 타워 어그로가 가장 마지막 순위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버프된 챔피언은 귀여운 포로 친구 브라움. 브라움의 E 불글의 쿨타임이 기존 18에서 10초였었지만 16에서 8초로 감소되었고 브라움의 궁극기 빙하 균열에 맞아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기존 스킬 레벨당 1에서 1.5초였지만 1에서 2초로 증가되었습니다. 돈가스 방망이 장인 모데카이저 또한 버프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모데카이저의 Q 말살을 시전시 단일 대상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기존 30에서 50이었지만 40에서 6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얼음공주 리산드라도 버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리산드라의 Q 얼음 파편의 데미지가 기존 스킬 레벨당 70에서 190 사이였지만 80에서 2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다른 얼음공주 애쉬 또한 버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애쉬의 W 일제 사격의 데미지가 스킬 레벨당 20에서 80이었지만 30에서 9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버프된 챔피언은 바루스입니다. 바루스의 성장 공격력이 3에서 3.4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버프된 챔피언은 울보 아무무. 아무무의 Q 붕대 던지기의 마나 소모량이 기존 스킬 레벨당 50에서 70의 마나를 소모했다면 30에서 50의 마나를 소모하는 것으로 버프되었고 이 짜증내기의 쿨타임이 기존 스킬 레벨당 10에서 6초였다면 9에서 6초로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프된 챔피언은 전세계 과학협회의 권위자 야스오입니다. 야스오의 성장 공격력 수치가 기존 2.2에서 3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챔피언들의 버프, 너프 명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참,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다가오는 11.7패치의 예정일은 3월의 마지막인 3월 31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티어 올리시는데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의 변동사항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